자, 2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Yes, there are nearly 50 million Americans with no health insurance. They pray every day they don't get sick because 18,000 of them will die this year. 2위는요? 암행어사 줄두요!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떴어. 누군데? 마이클! 뭐? 마이클! 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 네, 시코. 뭐? 아, 뭐? 뭐? 식신도 아니고. 아, 두 번 연속 무거운 영화 나오네요. 그런데 시코는 근데 시코는 재밌잖아. 좀 재밌잖아. 네. 보면 재밌잖아. 이 특유의 해악이 있으니까. 네,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네, 주제는 무겁죠. 네. 이 영화 역시 우리나라 상황과 이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그 2위로 뽑은 그 변을 좀 해야 되는데, 마이클 무어 영화들 다 재밌지만, 그 중에 시코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코로 골랐습니다. 볼 분들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많이 봤죠. 예,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추천하고,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오래전에 봤다 다시 봤는데,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렇죠. 네, 기회가 되더라고요. 시코는 2007년작이고, 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무어가 직접 출연하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항상 출연해, 자기가. 예. 이름들을 다 뭐. 다큐계의 히치콕 같아. 대단한 감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스타일도 역시 그 시네마 베리테에 가까운 완전 시네마 베리테. 네. 네.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나오면서 그렇죠. 질문 던지고 계속 여기저기 충돌하면서 그렇죠. 예. 네. 만드는 어떤 아주 교과서적인 시네마 베리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코는 사실 마이클 무어가 그 89년 로저 와나 예. 이후로 그 뒤로 이제 뭐 그런 다큐들 재밌는 다큐들 자기가 들어가서 몇 개 하다가 이 사람이 화씨 911. 네. 화씨 911을 네, 가지고 그렇죠. 만든 2004년도. 네. 화씨 911이 1억 불을 넘게 벌었어요.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영화가 1억 불을 넘긴 영화가 뭐 두 개인가 있어요. 그 하나가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 그게 1위예요. 부동의 1위. 그 1위예요. 그 거의 뭐 주라기 공원처럼 벌었어, 돈을. 그 다큐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데 화시구일을 사실 충격적이었잖아. 재밌으면서도 네. 괜히 왜 부시가 싫을까 미울까 생각해보면 화시구일을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 이후에 나온 거예요. 시코는. 그 또 한 편은 뭔데요? 아 뭐가? 1억 불 아 1억 불 넘은 거. 또 하나는 프랑스 영화인데 마치 오브 더 펭귄스라고 황제 펭귄을 그냥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그 황제 펭귄들 네. 얘기인데. 네. 굉장히 잘 찍은 거죠. 그 1억 불 넘었어. 유럽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 두 개 1억 불 넘은. 1억 불이 뭐 얼마에 1000억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화씨 911의 그 명성과 그 관심을 가지고 야심만만하게 해보고 싶었던 걸 한 거야. 뭐냐면,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 미국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의료 문제. 그렇죠. 네. 그거를 마이클 무어가 아주 신랄하게, 아주 통쾌하게 걷어차주죠. 그렇죠.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이런 거야? 이거를 뭐 두 시간 내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의료 정책과 문제점, 그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낱낱이 보여주죠. 네. 아, 근데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죠. 그렇죠. 웃기잖아. 보면서 비트가 넘치죠. 보면서 웃기잖아. 막 자막 막. 뭐 삽입 장면 그렇죠. 아니 마이클 무어는 이 사람은 대단한 감각을 갖고 있고 네. 이 사람 다큐 보면 자료 화면이나 네.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절묘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문제 의식도 있고. 오작형 같아. 나는 이런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 외모는 싱크로율 한 95% 정도예요. 모자만 쓰면 마이클 무어예요, 형. 장난 아니에요, 형. 완전 똑같아요. 진짜. 아, 됐고요. 아무튼 아, 근데 사실 마이클 무어가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들이에요. 그럼요. 뭐냐면 화씨 911, 미국 사람들이라면 절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렇죠. 911 테러를 가지고서 그렇게 재밌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있어요. 총기 문제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콜럼바인에서 그 총기 난사 사고. 그렇죠. 총기 난사로 죽은. 그렇죠. 왜 걔네들이 볼링 치러 갔다가 볼링 치고 나서 왜 사람을 죽였을까?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총기협회 NRA를 깐 거죠. 로저와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로저와는 이제 GM서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거를 서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화씨 911로 광야에다가 드디어 이 앰프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지. 난 사실 정말 재밌게 본 거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이 사람 요새 왜 다큐 안 찍는지 몰라. 돈을 벌 만큼 벌어서. 그리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까니까. 그리고 예, 그 미국 내에서는 반대론자들이 솔찬히 있습니다. 특히 뭐 그렇죠. 그 공화당 주지자들이겠지만 제가 또 본 다큐멘터리 중에 마이클 무어 뒤집어보기라는 네, 그렇죠. 있었어요. 네. 마이클,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의 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화시굴로 1억 불을 벌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부자가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네. 엄청난 부자가. 근데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니.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배우가 사실은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NRA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열렬한. 공화당은 네. 원이죠. 네. 시장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요. 마이클 무어를 대놓고. 그치. 네, 그래서 농담할 그, 때만큼. 네, 그 어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농담할 때 그 찰톤 헤스톤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맞아 집에 네, 찾아가죠 한번. 집에 찾아가서 막 곤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나 같으면 가만히 두지 않았다. 나는 패버렸을 거다. 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막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하고 그러죠. 아무튼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던져주는 굉장히 그 재밌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대충 아주 진우이 같은 재간둥이? 그렇죠. 재간둥. 완전 재간둥. 재간둥이에요. 예. 재간둥이고 위트도 넘치고 이 사람은 일단 얼굴에 철판을 일단 깔았어. 아, 어디 찾아갈 때 봐봐요. 뻔뻔하잖아요. 이 시코도 제일 마지막 장면이 그 세탁물 들고서 네.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국회의사라고. 너무 재간동이고 재밌고 한데 이 사람이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위트 넘치게 해놓는 네. 거야. 실제로 이 시코 때문에 뭐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코가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서 미국 안에서 우리 왜 의료보험 없으면 우리는 손가락 잘리면 어? 6만 달러 중지는 6만 달러 약지는 12만 달러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죠. 그 시코의 첫 장면이죠. 네, 그렇죠. 돈이 없어서 좀 싼 걸로 해서 손가락 다시 달았다 사고 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그 시코 이후로 중간에 나오죠. 힐러리 얘기 나오죠. 예? 힐러리가 사실 그걸 이제 포기했는데 오바마가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이 보험회사들 빌리어네어 보험회사들 많잖아. 예? 얼마나 로비를 하겠어. 그런데도 오바마 케어가 드디어 통과가 됐죠. 미국에서.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힐러리가 했던 의료정책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 오바마 케어의 아이디어가 국민의료보험이거든.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시코가 그런 거에 내가 보기에는 꽤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럼요. 사회를 바꾸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그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고. 마이클 무어가 예를 들어서 선거 나가가지고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그 법안을 하면 이렇게 됐겠어? 그런 반향을 일으켰겠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 있다라는 거야. 영화가. 마이클 무어는 또 대표적으로 민주당 그렇죠? 예, 네. 민주당 지지자고 예,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 열심히 뛰는 오바마 굉장히 나서, 지지했죠. 예. 예, 그래서 오바마가 뭐 됐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의료보험계를 이제 영화 앞에서 이제 대충 소개를 해주는데요. 통계를 미국의 5천만의 인구가 의료보험이 없대요. 그렇죠. 의료보험 예, 매년 18,000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죽는데요.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영화는 2억 5천만의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그쵸. 라고 이제 밝히면서 영화를 시작을 하죠. 음악이 나면서 그 얘기를. 네. 그러면서 되게 행복한 중산층의 가정이 막 보여지면서 네. 2억 5천만을 위한 영화를. 그치. 근데 이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만 그 의료보험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 이유들을 그쵸. 아주 낱낱이 파헤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그게 사실 의료보험이라는 게 아플 때 도와주는 게 아이디어 아니야. 네. 근데 지금 그 회사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안 도와줄까로 돼버린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네. 마이클 무어가. 그래서 아주 그 상수원 가장 최초의 이 아이디어가 나온 곳부터 파헤쳐 들어갑니다. 1971년도 그쵸. 닉슨과 에드거 카이저의 그 담합. 예,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닉슨님 예, 같은. 닉슨한테 이제 그 누군가 이제 보좌관이 이제 보고를 해요. 돈을 덜 지출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녹음 테이프를 이제 공개를 하죠. 그쵸. 그러면서
다음 날 닉슨이 공식 발표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맞아. 그래서 예. 아, 이제부터 정도. 새로운 예, 새로운 의료 정책을 발표하고 이 새로운 의료 정책의 목적은 모든 미국인들이 세계 최상의 보건 정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공경에 처한 모든 미국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낯익은 얘기죠. 그렇죠. 낯익어요. 20만원씩 드릴게요. 아주 낯익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시스템, 그러니까 이 의료보호 보장의 시스템은 점점 망해가고 보험회사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자, 시코는, 사실 우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쵸? 관심 네. 있어요, 혹시? 물론, 뭐, 저런 괴담들은 들었어. 미국에 놀러 갔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청구서가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완전히 어이가, 멘붕 오고 네. 이런 얘기들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유럽 여행 가서 다치면은 돈 안 내요. 돈 안 내고 다 치료해 조금 내거나. 그랬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그런데. 중간에 그래서 그 장면 나오잖아요. 영국 가서. 아, 에비로드? 영국에 약국 가갖고 들어가서 약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막, 아. 뭐 12센트, 뭐 16센트 이러니까. 아니, 여기 HIV 관련 약이나 항암제는 얼마에 파냐고. 그러니까. 아, 균일가라고. 다 균일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물어보잖아요. 여기 우유와 빵도 파냐고. 그니까 마치 무슨 약국이 동네 슈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니 근데 미국은 드럭스토어 약국에 다 슈퍼를 겸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잘 몰랐지만 역시 이 영화도 보고 나면 우리는 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잖아요. 예.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이거거든. 예. 미국처럼 가겠다는 얘기거든.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오바마 케어 나오고서 이제 닉슨이 잘못한 거를 이제 방향을 근데, 틀었는데. 근데 그거를 바로잡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보험회사들이 생겼고. 경로 우전성이라고 하죠. 한번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다시 틀기가 어려워지는. 국민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약값 이런 것도 싸고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오면은 뭐 3,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병원 가는 걸 크게 두려워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괴담이 아니에요. 이거 시퀄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 미국도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닉슨 때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회사들이 큰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보험회사들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잖아. 그거 못 없애거든. 마이클 모가 그래서 캐나다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가고 그래요. 캐나다에 자기 친척.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캐나다는 거기 국민의료보험인데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신고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뭐, 암 걸리면, 약 한번 받으려면,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괴담이 그렇죠. 돌고 있죠, 미국. 사실, 그 미국 사람들 많은 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클 모어가, 친척이 또 살고 있더만, 그 디트로이트니까, 네. 바로 올라가면 캐나다죠. 그래서 뭐, 친척 만나고 막 그런 것도 해요. 근데 도리어,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갈 때, 보험을 단 하루를 가더라도 보험을 들죠. 그치. 미국에서 뭐,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죠.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그 치료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 눈탱이 맞는 거거든.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아까 미국인이 또 영국 가서 그 에비로드 그 횡단보도 건너보겠다고. 물구나무로 건너겠다고. 걔 다쳐가지고 그런데 약간만 뭐. 내고, 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십몇 년 살던 프랑스인이. 그치.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다시 미국에선 감당이 안 되니까. 프랑스로 건너가죠. 돌아가지. 그래서 막 모든 보장 풀로 받고 그다음에 의사가 한 몇 개월 정도 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쉬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유급휴가 받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그러면서 마이클 모어가 감탄하죠. 근데 나중에는 마이클 모어는 항상 감동도 줘. 시코에서의 감동은 그 쿠바. 아, 저 눈물 났어요. 쿠바에서 그 병원에서 눈물 났어요. 그 환자들이랑 막 같이 막 그렇죠. 울고 싶잖아. 저는 이미 그 약국 들어갔을 때부터 눈물이 나가고 그 쿠바 스토리를 좀 정확히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빨리. 이게 뭐 보시면 아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하고 있는 영어로는 이제 유니버설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영국 얘기 2차 대전 끝나고 그때부터 네. 시작했대잖아요. 영국. 그 그렇죠. 정말 빈털터리서부터. 근데 쿠바 우리 미국에서는 쿠바 적대 국가예요. 그렇죠? 네.
수교도 안 돼 있고 우리나라도 쿠바랑 수교가 안 돼 있어. 네. 쿠바는 이제 독재자 카스트로가 사는 아주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쿠바가 국민 의료보험이거든. 거기가 진짜 사실 GDP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되죠. 우리나라랑도 게임이 안 돼. 근데 거기는 아픈 사람들은 나라가 다 치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쿠바가 행복지수가 높은겨. 마이클 무어가 9.11 때 그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관타나모를 가. 관타나모가 쿠바에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웃기죠.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 영이에요. 관타나모 그 항구만. 거기에 왜 이제 수용소 만들어서 테러리스트를 가두는 뭐. 근데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의료시설이 너무 좋다는 거야. 테러리스트들 치료해주는 게. 예. 그래서 마이클 무어가 또 이렇게 빚고잖아. 우리나라에서 미국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짜 의료 시설 의료를 혜택을 받는 곳이 있다. 거기가 관타나모야. 그러더니 그 사람들 데리고 관타나모를 가는데 아예 언감생심 들어가지도 못하고 쿠바를 들어가요. 쿠바를 가서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는 거야. 아무 약국이나 가고. 그렇죠. 와 그런데 이 같이 갔던 환자들이 그 쿠바 그 국립 병원에서 다 울잖아. 예, 저는 그 약국 장면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약 비슷한 약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카피약을 이렇게 줘요. 카피약을 주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5센트라고 그래요. 5센트. 그랬더니 다시 가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5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그 약을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사면 안 되냐고 나서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이 약이 $120라는 거예요. 그러네. $120인데 $120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사기도 버거운 약값인데 그렇죠. 5센트밖에 안 한다니 그러면서 행복하면서 억울하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렇죠. 눈물을 짓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쿠바 그 병원을 가는데 쿠바인들처럼 대우를 해주는데 그렇죠. 아, 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의사더라고. 그 영국 의사랑 인터뷰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영국에 가서 하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사다. 그쵸.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돈 없다고 강제로 퇴원당하고 이런 경우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의사의 반응이 딱 뭐냐면 아유 그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치. 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탁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럽과 미국의 한 중간쯤에 있다 그래, 지금 맞아. 현재 중간쯤에서 지금 유럽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가 사실 저번 정권 네? L 네? 그 정권 때 미국 쪽으로 가려고 확 트는 거야. 그런데 네. 사실 국민적인 저항에 좀 부딪혀가지고 살짝 했지만 지금 뭐 하잖아요. 뭐, 예, 예. 뭐 영리병원 뭐 한다 그러고 예. 막 이게 지금 그거거든. 네, 한번 가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무용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한번 응급실 갔다가 경험한 게 있었거든요. 네, 얘기했다. 응급실에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전에 치료를 하고 돈을 안 낸 경험이 네. 있고 지금 이거를 낼 능력도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바로 쫓겨나더라고요. 배에 복수가 가득 차 있는데. 지난 먹고 돈 내라. 안 내면 우리가 안 된다. 미국이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돈 낼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보기보다는 그쵸, 일단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고칠까 그쵸.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보다 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최 과장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경험한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요, 진짜. 예. 그게 사람이 아픈데 돈 없다고 치료를 못 받는 것처럼 서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미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면 큰 병 걸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큰 병이 걸리면. 진짜 폐가망신 쉽거든요. 거덜난다 그러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국민들이 아프면 이걸 국가에서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상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나라 거덜난다. 그치.
라는 얘기를 널 하죠. 그 공산당, 네. 사회주의. 나라 거덜난다.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증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더 낼 의지가 있거든요. 제가 버는 돈에서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들이하고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들, 그쵸. 놀고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고 그쵸.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치료하고 있고 세금 막 50% 내고 그러잖아. 예, 나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감당을 시키되 그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집안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그 정도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나도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가 2000년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이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좀 느꼈었어. 내가 우리가 이제 병원비도 내고 뭐 약값 이런 걸 하면서 보면은 국민 의료보험에서 많은 부분들이 되고 또 뭐 중증 질병 이런 거는 거의 뭐 90%까지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그렇죠.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뭐 병원비랑 뭐 이런 걸 많이 내긴 했죠. 하지만 이게 옛날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진짜 집이 거덜났겠다 몇 억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세이브를 해준다는 느낌이 있었어 막연하게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권들이 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지나면서 그런 게 많이 좀 보강이 됐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 많이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안 되고 뭐 그게 근데 이 보험회사들 이런 그 지금 미국에 있는 그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로비하기 시작하면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 것 같아. 거기 마이크머 시코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 있죠. 그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각 보험사에서 지원받은 금액들이 땡땡땡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부시. 조지 부시.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여기 들어오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렇게 돈 받으면 안 되잖아, 조지. 조지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니, 걔네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교포들이 사실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굉장히 싼 거를 가입을 해서. 그래서, 예. 심지어 교포들이 비행기 값이 더 싸니까, 치료받을 땐 한국 와서 치료받고 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치과 이런 걸 한국에 와서 네. 많이들 그렇죠. 하죠. 또 한국 의술도 좋아갖고. 한국 치과 비싼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도 좀. 우리 느낌에는. 그. 이다치면 평생 고생한다. 이거를 비즈니스로 보고 의료를. 뭐 하는 논리가 있잖아.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고객을. 관광, 네. 고객을 유치해서. 유치하자. 뭐 이래가지고, 어? 뭐 성형 관광 같은 거 하고. 아, 좋다 이거 하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00%가 쿠바처럼은 아니더라도 쿠바나 영국, 프랑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거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내가 2위에다가 시코를 한 게 마이클 무어의 다른 영화들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거 빼고 심지어는 화씨 911도 빠졌어 이번 톱텐 리스트에서 그런데 시코를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우리가 사실 하다가 물이 목까지 차오른다니까 가랑비에 옷 젖고 그래요. 네. 예. 하여튼 그런 좀 경각심을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이게 문제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 본질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어느 정도의 내 돈을 써서 보장을 받을 거냐는 부분에 이만큼만 내면 됩니다. 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면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죠.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에 어느 후보는 한 만 원씩만 더 내면 되겠다. 그랬거든? 한 달에 만 원 정도? 근데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다들. 지금 내가 내는 의료보험비가 뭐만 해도 실손보험까지 한 거 10만 원 이상 내는데 그거 가지고 돼? 라는 것. 거짓말을 한다고 만들어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제 가슴을 쳤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왜 저의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좌절감을 반성하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의료 문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문제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가 이제 나와서. 아, 그 영국 전 네. 의원? 예. 네. 그 사람 멋있더라. 예. 네.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주권자가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 통제하는 방법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단은 모두 일어나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민주주의지. 예,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거를 막는 그렇지. 방법,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계속 절망하게 하고 개탄하게 하고 공포를 주고 그쵸, 그쵸.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거죠.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받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국민은 휘어잡기 어려우니 예? 맞아, 맞아. 배워서도 안 되고 건강해서도 안 되고 사기가 충전해서도 안 되고 사기가 망치가 충전.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제가 그 사람 이걸 제가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맞아. 내가 이렇게 개탄 수준에서 내가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1%가 세계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치. 참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그걸 참고 있다는 거다. 그렇지. 예? 가난하고 어지럽고 겁을 먹은 채로. 맞아. 예? 모르니까. 예. 아주 소박한 꿈이나 지키면서 사는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하는 우리가 심심하게 얘기하는 뱅뱅이론, 뱅뱅청바지. 네. 그거가 그 얘기예요. 사람들 대부분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뭘 주겠다고 해요. 얼마씩 드릴게요. 매달 얼마씩. 그리고 나서 다른 제도로 쏙 뺏어가. 그게 어렵다라는 거야. 알아차리기가. 그렇죠. 물가를 올려도 돼. 그렇죠. 눈 속임이 너무 쉽고. 그 알고 있는 자가 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눈 속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는 사람도 속아. 네. 우리는 안 알고 있는데도 속아. 오늘 내가 돈, 아, 야, 이거 받았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면 다음 날은 나갈 건데 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속고도 속은 걸 알고서 또 속았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런 소리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네, 모르는 그게 거니까. 그게 쉽은 것 같아요. 네. 아, 하여튼 정말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몰고 갑니다. 이 영화는. 복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중간에 마이클 모어가 그러잖아. 그 의료 이거 국민 의료보험 얘기만 하면 왜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거 얘기하냐. 우리 학교 우체국 예. 도서관 이런 거 다 빨갱이 다, 공짜인데. 다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냐 그러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이클 모어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의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시장 경제 그쪽으로 넘겨 보낸다면 미국처럼 인구의 미국은 6분의 1 정도가 카바를 못 받는데 우리는 더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변에서. 내가 너무 큰 병에 걸렸는데 돈이 많이 드는 병.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 치료를 받아볼 수,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식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한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하고 혼자 나가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많대요. 실제로 많대요. 실제로 그 수술을 그냥 받아도 성공할 확률도 별로 없고 근데 뭐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냥 집으로 퇴원할래요. 인간적인 시스템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뭐 중산층 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국민의료보험을 계속 강화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TV 틀면은 계속 무슨 뭘 보장해주고 뭐 낸돈도 돌려드려요. 뭐 이딴 광고를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가 다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료보험 돈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거기에다가 만 원만 더 내면은 저런 광고 안 봐도 된다는 거지 나는. 그 말이 맞는데 사람들이 투표에 찍을 때 그걸 반신반의한다라는 거야. 그게 아까 그 영국 전 의원이 한 말 딱 똑같은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는 일단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다 낚이고 있는 거야. 네,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고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 당신 이익을 대변해 줄게요. 아 심지어 내가 이렇게 더 강화해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걸 안 하거나 약속을 안 지켜 혹은 들어주는 척하지만 뒤로 빼가. 자, 더 똑똑해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영화 두 개가 연달아서 좀 무겁고 좀 심각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영화로 돌아갑시다. 시코에서 뭐 재밌었던 거 재밌는 얘기는 아 근데 아니 재밌어 왜 이 심각한데 이게 왜 재밌을까? 웃긴 거 많아요. 마이클 모어가 정말 재간동이라 저는 시작부터 재밌었어요. 뭐? 손가락 시작 부분에 손가락 얘기하고 한 남성이 왼쪽 무릎을 자기 스스로 꼬매거든요. 아 맞다 맞다. 바늘로 무릎이 찢어져 있는데 그거를 꼬매는데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잘, 손으로 자가 치료를 셀프 잘 예쁘게 꼬매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던 건 정말 마이크 모어는 빅고음의 대가 같아요. 이 꼬매는 장면, 열중히 꼬매는 장면에서 레스토랑에서나 흘러나올 클래식 아주 기분 좋은 음악이 되게 빰빰하면서 흘러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굉장히 마이크 모어가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써. 예. 그리고 맞아요. 자료 화면 옛날에 50년대 60년대 흑백 필름들 가져와서 아주 비치보이스 음악 잘 쓰죠. 비치보이스 음악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중간에 그 러시아 무슨 오페라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가사 번역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제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웃겼죠. 거기 또 재밌던 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 자막 처리하듯이 그 알파벳 이렇게 네. 사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래부터 뭐 옛날 옛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그 자막이 올라가면서 A부터 알파벳 A부터 그러니까 보장 못 받는 병의 종류를 쫙 H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막 그 뭐 뭐 그 암도 나오고 막 고혈압도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단순히 알파벳 A부터 H까지만 나왔는데 140까지가 나와요. 140까지. 샜냐고? 또 샜니? 어, 네, 다 샜어요. 아, 그러다 갑자기 확 자르잖아. 네, 그러다 확 넘어가죠. 혹시니? 아, 그 편집이 참 잘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따로 드는 보험, 사보험. 그렇죠. 사보험에서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신청하신 분은 알 텐데 어, 이거는 뭐 약관상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절 당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장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스가 지금 그런 케이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판단을 내리는 이 사람한테 이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들의 급여 체계가 그렇죠. 많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많은 돈이 돌아가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의 예. 의사죠. 예. 그래서 중간에 보면 양심 선언하는 예. 의사들도 예. 있고. 어, 그런 필름 어디서 저...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 사람이 양심 선언하는 장면이나 그, 뭐 공청회나 이런 그렇죠. 데서 한 거 같죠.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예. 하는 거고. 난 제일 저기 했던 장면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 여자 그 친구가 부부가 왔는데 큰 병 걸린 거야. 그래서 와서 그래도 우리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아줌마는 딱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디나이 된다. 거부될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울잖아. 이거 이 짓을 하는 사람도 못 견디게 만드는 짓인 거예요. 특히 보험 뭐 이거 사정에서 통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치? 그냥 병 걸리면 그 쿠바 의사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 나 이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요즘 참 좋은데 석희형 그 형이 뉴스에서 항상 그걸로 엔딩하죠.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탁 서가지고 이 쿠바 이 빨갱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이렇게 보면은 참 좋잖아. 내가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쿠바 여행 가서 다리가 뿐질러진 교통사고 나서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 너무 친절하게 치료해주고 걔는 이제 기부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걔는 여행도 다 이제 산통 깨진 거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모두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야. 저도 태국 가서 그 느낌 좀 받았는데. 태국? 네. 태국의 그러니까 대형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저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한 명에 간호사가 한 네 명 붙어서 저를 봐주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저를 안심시켜주고. 응급실에서? 네.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냈니? 많이 안 냈죠. 10만 원 안쪽으로 냈던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여행자 보험으로 다 받았어요. 아, 예, 한도 내니까. 그게 이제 미국 가서 만약에 그랬으면 한도를 초과해 버리니까 여행자 보험이 커버하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제가 내야 되는 거죠. 그쵸. 미국 가서는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미국 가서는 다치면 큰일 나요. 미치겠다. 아. 아무튼 뭐 예? 중간에 그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의사가 그렇잖아. 미국 위대한 나라다. 굉장히 좋고 위대한 나라지만. 미국에서 의사하기 싫다 이 얘기 하잖아.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런 양심의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니까 아픈 사람인데 치료를 안 해준다고 거부한다라는 행위가 일반화된다라는 거가 얼마나 뭘 인간적입니까 그게.
그건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아까 병원에서 우리 왜 응급실에서 막 쫓겨나고 이러는 상황. 반대로 영국에서는 돈 내는 데가 수납 창구가 없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렇다. 그런데 막 마이클 모어가 막 찾아다니는데 캐셔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찾았다. 여기가 돈 내는 데구나. 그리고 딱 물어봤더니 여기가 돈 내는 데 맞나요? 그랬더니 네? 이러면서 아니 여긴 그런 데가 아니고요. 여기 갑자기 다쳐서 오신 분이 집에 갈 교통비. 교통비가 없는 경우에 여기서 교통비를 내주는 캐셔라는 거야. 돈이 나가 캐셔에서.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되게 재밌고 황당하게 이렇게. 마이클 모어가 자기 이제 카메라 자기 얼굴이 딱 나오면서 다들 나를 갖고 무슨 장난치나 놀리나 조크를 하고 있는 건가 농담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게 나와 다 알지만. 거기서 그 병원에 외국 나가서 병원에 입원할 때도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입원도 금방 했다. 금방 입원됐다.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 세탁물 그거는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이제 복지로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그냥 우리로 따지면은 메이드 같은 사람이 와. 그래가지고 뭐든지 시킬 수 있어. 애도 그렇죠. 보고. 그렇죠. 심지어는 요리도 해줘요. 그랬더니 요리도 해준대. 요리해달라 그랬는데. 아니, 물론. 세탁도 해주고. 근데 물론 저기 반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뭐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좀 그 더 똑똑해지고 더 이렇게 고민해보고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맞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되게 똑똑하고 소양도 있고 굉장히 인정이 많아요. 우리 왜 인심이란 말 있잖아 우리는. 어? 그런 우리 민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똑똑하게 잘 정치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잘 뽑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럽보다 더 좋은 복지 국가가 될 수가 있다고 난 봐요. 우리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일주일에 100시간 막 이렇게 일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100시간 100시간 아닌가요? 100시간 일하죠.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추석 전에 좀 바쁘죠. 한 번. 그래서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우리가 유럽처럼 가는데 더 잘 갈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신 좀 선거 때 좀 생각하고 잘 좀 뽑자. 예, 그리고 그렇죠. 세금 내는 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낸다. 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법인세 깎아주고 이러는 건 정말 예. 후퇴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시코 보면은 중간에 캐나다 가잖아. 가서 그 골프장 같은 데서 어떤 할아버지랑 얘기하잖아. 나 보수주의자야. 근데 예. 난 근데 솔직히 우리 보면 그 당연한 거지 막. 그리고 이렇게 예.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랑 얘기하면서 토미 더글라스라는 사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캐나다의 의료보험이 그렇죠. 제대로 서계되게 만든 정치가 그렇죠. 얘기를 하죠. 토미 더글라스 들어봤어요? 우리? 안 들어봤잖아. 맞아. 웨인 그레츠키는 알죠. 셀린 디온도 알고 네. 그 얘기하잖아. 네. 셀린 디온 그거보다 더 유명해요? 그랬더니 그럼 그 아저씨가 네. 그러니까 투표 한번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거야. 오바마 케어가 되듯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의료보험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잘 뽑았으면 실제로 그랬잖아. 안 될 것 같아. DJ 의료보험이야, 이거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시코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생각 하기 전에, 그냥 보세요,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주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기, 아는 동생이 이거, 시코 이번 주에 한다고 보라고 그랬더니, 이 영화 보고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빠, 미드, 뭐, 하우스, 뭐, ER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미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는 거야. 그건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딱 그게 듣고 아 참 저희가 미국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보험이 커버해주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야. 그렇죠. 중산층. 근데 그 뒷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 시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대부분 직장이 그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시스템에 적응한다는 얘기까지 하죠, 시코에서는. 대기업이라 똑같지, 뭐, 우리한테도. 그렇죠. 우리도 대기업들이 잘해주죠. 자, 시코는, 아, 시카면 안 된다. 시코는 추천해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분. 우리 누구? 마이클 모어 감독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자막으로도 한 줄을 넣었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의료보험 때문에 캐나다인과 결혼하실 미국인께 추천합니다. 라고 깨알 같은 비꼬을 한 번 더 재미를 끝에 자막들이 좀 재밌어.
아무튼 예 그렇죠. 아, 나 저번에 캐나다 갔는데 코스코 이런 데서 두통약 이런 거 되게 싸게 팔더라고. 우와 그래가지고 막 사와가지고 아직도 먹고 있잖아. 아 예 이상한 광고를 했군요. 아니 이런 통에 들었는데 뭐 저런밖에 안 해. 알았어요. 예, 저도 먹. 저도 형이 막 니도 다 먹어봤지. 니도 두통 있을 때 막 먹었지. 잘 듣던데요? 잘 들어. 마이크. 천이었나? 700이었 몇 밀리였죠? 아, 빨간 거. 네. 보시기. 아주 지치는 약. 타이. 하이사이. 세제를 먹었군요. 약값도 비싸지고 있어요. 자, 예. 시코 마이클 무어 고맙다. 예. 땡큐. 자, 이렇게 해서 2위 영화까지 알아봤고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